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취준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현재 이 통합징수 방식은 최저의 징수 비용으로 최고의 징수 효율을 실현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납부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구현하여 납부 정의를 실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입니다. 2022년 징수 비용을 제외하고 6,200억 원 정도인 순수신료 수입은 분리징수 시 1,000억 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민들께서 KBS에 부여한 다양한 공적 책무들을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결됩니다. 결국 분리징수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대통령실에 묻고 싶습니다. 이 위중한 상황 앞에서 KBS 사장으로서 무거운 결심을 했습니다.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취준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 철회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 공영방송을 대표하는 KBS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이탈리아의 수신료는 KBS의 4배가 넘습니다. 일본은 4.8배, 영국은 8.6배, 독일의 수신료는 10.6배에 달합니다. 직원 수를 비교해 본다면 독일의 ARD 제대표가 3만 3천 명, 영국의 BBC는 약 2만 명, 일본 NHK는 1만 명이 넘지만 KBS는 4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KBS가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고정관념과는 달리 주요 공영방송사들과 정량적 수치로 비교한 KBS의 저비용 고효율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